그때를 아십니까?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어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애국페이를 지급받던 시절. 봉급만으로는 부족해 병사들 대부분이 집에서 보내준 용돈을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00원 미만이었죠. 3,300원이요. 24,000원 정도? 10만 원. 이제 달라집니다. 병사들의 군생활이 보다 값질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이 만들어갑니다. 국방개혁은 엄중한 안보 함경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소명입니다. 누구에게나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보람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국방개혁의 첫걸음. 바로 병봉급 인상입니다. 그동안 병사들의 급여는 현역병 한 달 병영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지속적인 병봉급 인상. 2017년 대비 88% 대폭 인상으로 병장 405,700원으로 올랐고 2022년이면 병장 기준 67만원, 이병도 50만원 이상의 봉급을 받게 돼 외부 지원 없이 보다 안정적인 병영 생활이 가능합니다. 봉급 인상 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적금 가입으로 전역 시 사회 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할 기회도 생기고 저축할 수 있는 양도 많아져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값이나 이런 것도 사실 다 살려고 하면 만만치 않고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응시할 때도 월급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 군 생활이 보다 값지고 당당해질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이 함께합니다.